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내년에 4,800원으로 1,000원 오를 전망입니다. 또한 기본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의 전체 택시 7만 1,764대 중 중형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400m 줄이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